근데 엄마는 죽었어야지 왜 여기 앉아있니? 제가 두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. 그치? 이미 저승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, 어? 예. 아빠가 제가 심장 수술 두번 했는데, 심장이요? 아빠가 항상 수술할 때 꿈에 나오셨어요. 아버지가 심장, 그럼 가짜 심장 달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럼 심장 뭐, 심장에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해서 뭐가 심장에 뭐가 달려서 숨을 못 쉬었어요. 그 29답을 제거하니까 예.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어요. 스테로이드 약을 8시, 격일제로. 그러니까 판막이 약이 독하니까 한 5년 복용했는데 판막이 다 찢어져서 또 판막 수술을 한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엄마 보면은 이미 죽어서 저승에 가 있어야 될 양반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. 야,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? 근데 지금 53세잖아요. 53세인데 환갑을 넘기지도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진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요. 그때까지 건강 진짜 잘 살펴보시고 조금만 이상해도 119 불러서 바로 병원 가고 그런 고비를 잘 넘겨. 알았지? 어? 죽을 뻔한 고비도 두번 넘겨서 여기 앉아 있는 거면은 그때 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살아 있겠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명이 단순한 사람이야. 지금 53세까지 산 것도 진짜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지. 딸 때문에 사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?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건강 운을 보자면은 지금 몸이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내가 뭐 자다가도 가면 어떡하나요? 자다가 가면은 복인 거지. 아픈 것도 지겹긴 해요. 한 17년을 아, 병원에 아픈.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돈다 까먹고 그렇게 죽는 맞아요. 것보단 나아, 솔직히. 왜냐면 지금 애 둘을 보니까 딸내미는 효녀 심청이요. 얘가 엄마 돌보지, 얘 아들내미 있잖아요. 지 아빠랑 똥배 닮은 건지. 제가 안 키웠어요, 그래요? 몰라. 얘를 보니까 지 애비랑 똑 닮은 건지, 나이가 20대가 넘었다 하더라도 지 앞가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애처럼 보여요, 저 지금. 그래요? 지금 저 아이, 다닌다던데요. 모르겠어. 돈이 없어 보여, 내가 볼 때는. 다닌다 하더라도 벌어서 나가는 게 많은 건지, 지 앞가림을 못한다 소리가 나와. 근데 지 동생한테 딸한테 용돈도 잘 보내주고 하거든요. 여기 지금 동생한테? 근데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난중에 앞가림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, 지금도 그렇게 나와. 다니고 해도. 근데 이 점사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.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근데 아무튼 이렇게는 나오는데,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그나마 딸내미 하나가, 엄마 뒷바라지 하고, 그러니까. 이렇게 나오네. 그래서 저도 크게, 언제까지 살까요? 뭐 죽고 사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? 근데 환갑, 환갑도 못 지내고. 그러니까 그때 안에 뭔가 한 번에 또 건강적으로 고비가 오지는 않을까 싶어요.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암 덩어리가. 병원 가보셨어? 병원은 두 달마다 정기검진을 가요. 약을 타러 가야 되니까. 약잘 먹고 해야지 뭐. 왜 약은 잘 먹어요? 아니면 그 피가 판막에 끼면 안 되니까요, 찌꺼기가. 언제부터 아픈 건데요? 우리 딸 낳고 9개월 때부터 아팠어요. 얼마 안 돼서부터 아팠구나. 아이고. 그러니까 아픈 것도 지긋지긋하고, 근데 또딸 혼자 두고 가기도 그렇고. 아직 애기가 어리니까 시집 간 것도 못 보고. 그게 올 초반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, 지금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그 생각이 죽음에 들어? 대한, 그게 많이 들어요.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그 아들은 자기 아까림도 못해요. 이렇게 나와요, 근데. 왜?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, 내 점사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, 모르겠네.
걔가 그때 2000년생에 용띠에 그 동신날 태어났거든요. 운이 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도 세게 졌어요. 일부러 예. 강한 이름으로. 예.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, 이제 지가 그렇다고 하니까, 뭐가 그렇다 그래? 거기 다니고 한다고 하니까요. 아, 얘 예. 말로만 확인한 건 예. 아니고. 용돈 얼마씩 주는데, 동생한테? 5만 원씩 통만 하면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.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구랑 살아? 그 자기 혼자? 아빠랑요. 아빠랑? 예, 지금은 기숙사에 있지. 지금 혼자? 예. 뭐 정규직이에요? 아니요. 비정규직인데, 일은 힘든데 그만큼 급여가 세서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뭐 열심히,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, 예. 착실한 아들이기는 한데, 예. 근데 모르겠네. 왜 이런 점사가 나온 건지. 뭐 비정규직이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건지, 아니면 거기가 평생 직장 자리가 아니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. 얘가 그렇다고 뭐 자기 엄마한테 몇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, 동생한테 몇십만 원씩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, 뭘. 안 그래? 근데 걔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따뜻한 일은 한다 용돈, 예.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일이거나 뭐 모르겠어. 비정규직으로. 엄마한테는 아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나와. 뭐 다닌다 해도 그게 불안해 보이는 자리처럼 보여. 근데 정규직도 아니라며. 예. 비정규직에 들어갔어요, 일부러. 비정규직? 아무튼 모르겠어. 지그 앉은 자리가 편해 보이지는 않아. 걔가 좀 불행하게 컸더라고요. 제가 못 돌봤잖아요. 엄마랑은 통화해? 예.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절본 거예요. 계속 못 보다가, 안 보다가. 제가 참았어요. 보고 싶어도. 얘 잘못될까 봐요. 아빠가 못 만나게 한 거예요? 아니요, 제가 그냥 안 찾은 거야? 몸도 아프고 하니까 애또 군대 가고 그러니까 아빠는 뭐 유학을 보냈다고 호주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지랄하고 거짓말이었어요. 애들 만나보니까 작년에 처음 만난 거예요. 있대. 작년에. 예. 계속 참았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. 근데 모르겠어요. 뭐 아들 찾았다 해도 그냥 내 손으로 못 키우고 내가 품 안에 못 품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뭐 없는 바르진 않아요, 아들한테. 그니까 뭐 바라지도 말고 그냥 딸 그냥 엄마한테는 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딸이 이런 거 왜? 뒤치다꺼리 해주고 엄마 그래도 옆에서 착해요, 네. 해주래는 그래도 잘 키웠어. 머리도 엄청 똑똑해. 엄마가 경제적으로 아빠가 경제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뒷바라지 잘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해줘야 돼. 그래도 이혼한 신랑이 돈은 있나 봐. 위자료도 주고. 어? 돈 없어요. 없어? 위자료 받았다며. 야, 그거 몇 천만 원 뭐. 근데, 아무튼 돈 애껴 쓰고 어머니 딸내미한테 뒷바라지 해서 아직 이제 내년에 19살이면 중요한 시기잖아요. 애기 머리 똑똑하다고 하니까 옆에서 잘 이제 식사도 잘 챙겨주고 해서 해. 아들한테는 뭐 바라지도 말고 엄마 몸이나 챙겨. 환갑 넘기기 어려워. 아무것도 안 빠래요. 그냥 자기만, 자기 아까돈만 하고 잘 살고. 엄마가 딸내미고 나발이고 솔직히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, 사실은. 내 몸뚱아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래, 아시겠어요? 네. 네. 다 물어봤어? 내년에는 안 좋겠죠. 엄마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, 어딨어? 내년에는 안 몸뚱이만. 좋겠죠. 몸이? 죽을까 봐, 갑자기. 그니까. 내년 말고요. 내후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
내 후년. 그것도 그때 아플 때 고비를 잘 넘기면 또 괜찮으실까요? 뭐 죽고 사는 거야 뭐.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인데 그 운명을 거스르고 살고 있는 또 양반이잖아. 근데 아무튼 내 후년에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?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찌됐든 뭐 조상이 돕던 뭐 하던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나왔는데 아빠가 수술 전에 항상 좀 이렇게 못 먹고 살 때는 또 꿈에 나오셔서 시장 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고 그랬어요. 아버지가 살렸네. 그게 그래도 내 몸 관리 잘해. 약 잘 먹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. 알겠죠? 아무튼 내 후년에는 좀 조심해 엄마. 어? 겨울에도 막 길 미끄러운데 돌아다니지 말고. 네, 지금 저희 딸은 저 없어도 괜찮을까요? 에이, 뭐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또. 그래도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얘한테는 엄마가 전부인데 어떡해. 그러니까.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없으면은. 많이 힘들어 할것 같은데. 엄마가 엄마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세상에 딱둘 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애 같아. 여태 아빠 있었어도. 그치? 에휴, 잘 다독여줘. 근데 아무튼 엄마 없으면 딸내미도 무척 많이 슬퍼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좀 지낼까봐 걱정스러워요, 어머니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시겠지, 일단? 네. 응.